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오늘은 긴급진단으로 이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9월의 첫 거래일부터 미국 증시가 경기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죠. 나스닥 지수가 3%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7%대 하락을 했습니다. 9월 가뜩이나 미국 증시의 역사를 보자면은 한 해 동안 가장 부진한 달이기도 한데 어떻게 봐야 할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의 박승진 연구위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는 미국에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고지고대로 안 좋은 것으로 시장은 또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지표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주신다면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ISM 제조업 지수가 시장에 충격을 좀 가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FOMC를 앞두고 경제 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좀 높아지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표 자체는 이 47.5포인트가 시장 컨센서스 예상치였는데 47.2포인트로 사실 크게 뭐 예상폭을 하회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뭐 실제로는 또 지난달 대비해서는 소폭 좀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이제 내용들이 조금 이제 시장의 우려를 자아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주문, 그러니까 신규 주문 지표 같은 경우가 하락세를 좀 계속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생산도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이 고용 지표는 소폭 좀 반등하긴 했지만 이 재고가 좀 크게 늘어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전반적으로 이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 그리고 또 이 신규 주문, 생산 그리고 또 이렇게 상품이 안 팔린다라는 경계감들이 연결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달의 흐름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난달에도 제조업 지수는 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까지 월초에 안 좋은 위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리세션 우려가 커졌었는데 이 부분들을 서비스 지표, 소비 지표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리세션을 해소시켰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서비스 쪽과 소비 쪽에서의 경기를 끌고 가는 모습들이 미국 뒷받침해주는 모습들이 이제 미국의 중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5일에 확인될 서비스 보고서 그리고 또 이제 6월에 6일에 6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확인될 고용 지표, 좀 더 길게는 17, 18일에 열릴 FOMC 앞두고 확인될 물가랑 소비 지표까지 보면서 시장 불안감이 좀 다시 완화시켜줄 가능성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하단에 지금 8월의 블랙먼데이 데자뷰, 그러니까 그때 같은 현상이 지금 다시 보여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타이틀을 또 뽑아봤는데 8월에도 미국에서 경제지표 좋지 않게 나왔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또 글로벌 증시의 동반 하락을 야기시켰던 것이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우에다 총재가 또 지금처럼 경제지표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또다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엔화도 강세를 보이고 국내 원화도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의 낙폭이 더 크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BOJ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이미 7월 달에 단행을 했기 때문에 정책의 타당성들을 얘기를 해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발표됐던 이 도쿄 CPI, 8월 지표였는데요. 이 도쿄 CPI 같은 경우는 일본의 전국 CPI 대비해서 조금 약간 선행성을 갖는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쿄 CPI 같은 경우가 헤드라인이 이제 2.2%에서 2.6% 전년 대비 상승률이 더 높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근원 물가 역시도 2.2에서 2.4%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면서 그리고 또 최근에 실질임금이 상승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정책에 뒷받침해줄 수 있는 금리 인상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요인들이 누적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언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난달을 또 다시 한번 복기해보면 이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강하게 가해졌고 이후에 그리고 또 지금은 사실 9월 FOMC 때부터는 연준부터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 거기 때문에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인상 기조를 강하게 가져가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시장 충격이 가해진 이후에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조절하겠다 이런 포인트 역시도 코멘트 역시도 이런 기조화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급 자체, 스탠스, 코멘트 자체는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책은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외환시장의 움직임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간밤에 또 엔비디아가 9.5%나 하락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 시각 현재 1.9%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 반도체에 미치는 파장이 또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어떻게 다가서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한번더 변화하는 모습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실적 발표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였던 엔비디아가 조금 이제 그동안에 꺼내놨던 카드 대비해서는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실적 발표와 좀 비교해 보면은 이제 이익 증가율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꺾어지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젠슨황 CEO의 발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시장이 경계하고 있었던, 그리고 또 지난 실적 발표, 5월 실적 발표 시즌 때 얘기했던 제품 사이클을 빨리 가져가면서 경쟁자들의 진입을 좀 막겠다라고 해석했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블랙웰 그 신제품의 출시가 좀 늦어졌다 이런 부분들로 연결이 되면서 조금 이제 불안감 자극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PER, 그러니까 PER이 높아지면서 선제적으로 주가가 반영하는 국면보다는 확인하면서 갈수 있는 이런 흐름들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의 그 분위기들을 좀 연결해서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지표의 방향성들, 연착륙 기대를 다시 한번 좀 회복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업이나 고용, 그리고 또 소매 판매 그좀 길게 보시면은 금리나랑 같이 좀 묶어서 본다라고 하면은 소비 쪽의 모멘텀들을 가져갈 수 있는 업종들, 그리고 또 금리나에 대한 부분들은 테크에 대한 비중도 일부 뭐 완전히 줄일 필요는 없겠지만은 제약 바이오 쪽 이런 금리나 수혜를 볼수 있는 업종들을 조금 분산해서 가져가는 전략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증권의 박승진 연구위원과 함께 시장 상황 긴급 진단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